얘기를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요. 뭐라 그럴까? 실기는 이, 또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벌써. 그래서 이제 내과도 강의를 하고, 내과 전 과목을 다 강의하고, 그다음에 실기도 실기 시험 시작한 해부터 이렇게 쭉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필기술기 중에 뭘 가르치는 게더 어렵냐? 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필기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예비시험 같은가, 뭐이뭐 모의고사가 임종평 같은 걸 보고 하면, 아, 올해 이 학생이 몇 점을 받겠다라는 게 거의 한 2, 3점 내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올해 곡시에서 한 70, 한 2, 3점 언저리를 맞겠구나. 그럼 거기서 한 2,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고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상 가능하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필기는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좀 쉬운 편인데, 실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수십 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몇 개를 봐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수, 문항 수가 워낙 적고 채점이 아무래도 이 항목이 다 디테일하게 있다고는 하지만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예상, 그러니까 뭐 아마 붙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랑 이제 막 연습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올해 붙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거의 붙어요. 거의가 아니고 붙어요. 그 정도면 이제 그 정도면 다 붙고, 아, 이 친구 진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게 뭐몇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느낌인 거죠. 붙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안될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고요. 그리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좀 하여간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준비하기도 되게 어려운 시험인 게 맞아요. 아니 뭐 이거 뭐 이것도 뭐 어쨌든 뭐한95% 가까이 매년 붙는 시험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게 필기하고는 다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기는 진짜 예상이 가능하고 자기 성적대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실기는 그 떨어지는 5%가 그중에 뭐 상당수는 또 아예 안될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안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야, 넌 틀림없이 붙을 거야 했던 친구들이 떨어지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 잘한 모범 사례로 막 케이스 보여주고 막 이랬던 학생이 가서 떨어지고 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당일 컨디션에도 조절이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까다로운 시험인데, 뭐 이미 통과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실기시험이라는 게 도입되고 나서 이 합격한 새로 일하게 된 인턴들, 그러니까 학생이 처음 이제 의사가 된 학생들의 수준이 그전하고 비교해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험이긴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내거나, 그러니까 이미 면허를 따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시험이, 반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험인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 제 소개를 해야 되고요. 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계속 인턴, 레지던트까지 계속 했고요. 그리고 내과고요. 의사 면허 딴 거는 2003년도에 땄으니까 올해 거의 한 20년 돼가네요. 20년 정도 돼가고. 그러고 이제 이 내과 전문의 하고 학원 강의를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이 좀 넘은 것 같고요. 10년 조금 넘은 것 같고. 2011년인가? 그때부터 했었으니까. 네, 그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아서 한 10년 이제 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원장 선생님 뭐 저보다 더 오래 하셨지만 의사 국가고시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 교수님들은 뭐 자기 과목이 있는 거고
자기 분과가 있는 거고, 그냥 그걸 가르치는 거고, 그냥 학생들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의사국가고시 문제나 시험이란 거를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가르치고 학생들을 붙이고 실패한 학생들을 보고 이 경험을 이렇게 해온 사람들은 없거든요, 사실. 어디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잘된 학생들도 많이 보고, 성적이 엄청 좋아진 학생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뭔가 하여간 의사 국가고시 자체랑 관련해서는 아마 제일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 CPX랑 OSKI랑 이제 합쳐져서 거의 합쳐졌죠. 그래서 이제 CPX, OSKI 합쳐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근데 합쳐지긴 했는데 올해 이제 이 학생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뭐 크게 뭐 많이 어려움을 겪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뭔가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기존에 하던 걸 그냥 합쳐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CPX랑 OSKI 중에 뭐가 더 어려운가요? 당연히 CPX가 어려워야 돼요. 왜냐면 OSKI란 건 그냥 도구를 가지고 딱 정해진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뀔 게 없거든요. CPX라는 건 항상 바뀌어요. 똑같은 뭐 흉통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뭐 협심증에 나왔다가 심근경색에 나왔다가 대동맥 박리가 나왔다가 뭐 완전히 다른 병이 나왔다가 이뭐 이게 갈비뼈 다친 병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계속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설명도 달라지고 하는데, 오스키라는 건 그럴 게 없거든요. 딱 정해진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키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건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연습을 덜 했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한 성격에서 가서 막 벌벌 떨다 못했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수가 거의 없는 시험이 오스키이긴 해요. 물론 연습을 안 하면 잘안 나오죠, 당연히 점수가. 그래서 근데 오스키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친구는 저는 진짜 10년 넘게 하면서 오스키 때문에 떨어졌다, 와 진짜 CPX 잘했는데 오스키 때문에 떨어졌다 한명 봤어요, 한 명. 진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명 정도 그런 학생이 있었고, 대부분은 다 이제 이 CPX와 관련된 점수들이 안 나와서, 환자 면담과 관련된 점수들이 안 나와서 이제 대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환자 면담을 하고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이 어떤 거를 주로 평가하나요? 다 평가합니다. 이게 시험이 또 웃긴 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채점 기준이나 평가하는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 와요, 사실. 아주 초창기의 실기 시험은 지식에 대한 걸 거의 보지 않았어요. 진단 명의가 뭐고 다 틀려도 상관없고, 야, 말 잘하고 표정 밝고 친절하고 이런 학생들이 점수를 정말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기시험 엄청 쉽다고, 그냥 가서 생글생글 웃고 말만 잘 친절하게 하고 오면 붙는 시험이라고, 이런 거왜 떨어지냐고, 막 진짜 이렇게 막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표정이 되게 안 좋거나 좀 불친절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만 떨어지는 시험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적인 부분을 안 보지 않아요. 이거 언제부터 깨닫기 시작했냐면, 이제 쭉 떨어져서 온 학생들을 보면 얘가 올해 왜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잖아요. 봐오면 언제부턴가는 이 진단명을 틀리게 얘기하면 거의 페일이 나와요. 이게 패스 오 페일이잖아요. 점수가 나오지만 결국은 패스 오 페일인데, 진단명을 틀리고도 붙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떨어진 학생들의 공통점을 보다 보면은 진단명을 잘못 얘기한 경우에 페일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말은 지식적인 부분을 안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진단명을 틀리게 얘기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기는 해요, 원래. 왜냐하면 진단명을 틀리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질문 과정에서 뭔가 빼먹은 게 있다거나 뭐 유추를 잘못했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할 때도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점수가 좀안 나오는 건 맞지만, 예전만큼 그냥 단순히 친절하고 환자 의사 관계만 신경 쓴다고 해서 붙는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적인 부분을 생각보다 요즘은 많이 본다. 메인은 아니지만 안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맞는 얘기는 최소한 해야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있고요. 태도는 당연히 봅니다. 원래는 이게 메인이었는데 그 비중이 조금 지식적인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지, 태도가 메인이긴 해요. 이게 실기시험이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똑같은 대화를 하고 나온 학생이 있다고 해봐요. 정말 이 모의 환자랑 이 시험 보는 학생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똑같은 대화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정말 똑같은 대화를 하고 나와도. 그러면 거기서 뭐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게 정말 웃기게 들리실 수 있지만 말투, 표정, 그 다음에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나와요. 또 채점표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표정이나 뭐 태도 이런 거겠죠.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뭐 얼마나 환자를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아니면 막 정말 험하게 다루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되게 채점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인상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누가 봐도 인상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와 정말 그냥 보면 친절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아, 누가 봐도 좀 약간 좀, 아우, 좀 험악하게 느껴진다. 좀 되게 무섭게 느껴진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점수가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받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는 게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무슨 객관적인 평가를 하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 이제 학생들끼리 연습을 했을 때 주로 거의 연습하는 걸 보면 어떻게 서로 이제 조언을 해주잖아요. 야,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할 때 해주는 건 10중 8구 다 이런 거예요. 아, 이 질문이 빠졌어. 여기서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빠졌어. 너 뭐 술, 담배 안 물어봤어. 그다음에 뭐 처음에 뭐 인사 안 했어. 그다음에 진찰할 때 뭐 빼먹었어. 이 정도예요. 사실 이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 너 말 속도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아니면 너무 느려, 말 끝이 너무 흐려, 명확하게 안 들려, 발음이 이상해. 너 말할 때 표정이 별로야, 너무 인상 쓰고 있어, 좀 더 웃었으면 좋겠어. 이런 조언을 친구들끼리 해주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점수에 이런 게 영향을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랑 이제 시작을 하면 뭐가 빠졌다 이런 건 진짜 지엽적이고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시험 보고 나와서 와 뭐 하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나 빠뜨렸어. 그럼 그 질문 하나 빠뜨린 걸로 올해 시험을 떨어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누구나 어떤 질문을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질문 2개 빠뜨렸어 올해 시험 떨어졌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엄청 점수가 낮았겠지. 거기서 그거 2개 빼먹었으니까 간당간당하게 떨어진 거죠. 원래는 더 훨씬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점수에 영향을 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말투, 표정, 그 다음에 리액션 이런 것들이 채점표에 되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얼마나 아예 그냥 채점표를 보면 이 비언어적 행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 눈을 마주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힘들다. 그래서 저랑 그래서 하면 처음에 한 4주 정도는 주로 이런 것만 해요. 말투가 어떻다. 말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말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아니면 쓸데없는 추임새나 이상한 뭐 이 자기 습관들이 있어요. 언어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는 되게 안 좋은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속 하는 친구도 있어요. 질문할 때마다, 그러면, 매번, 그런 걸 또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깔끔하게 보이게, 누가 봐도 정말 스마트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게 바꾸는 과정들을 한 4주 이상을 합니다. 4주 동안 거의 그런 내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겨우 이제 제가 원하는 표정, 말투, 리액션 이런 게 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한 항목 자체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랑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앞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항목에서 어떤 거 질문해야 될까요? 뭐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봐주긴 하죠. 똑같은 질문도 이게 순서도 중요해요. 똑같은 질문을 딱 했어 10가지를. 근데 이 10가지가 뒤죽박죽 섞이는 거랑 체계적으로 물어보는 거랑은 이 모의 환자나 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도 중요한데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모의 환자도 느껴져야 돼요. 아, 얘가 지금 뭐를 고민하고 있구나. 뭐를 감별하고 있구나. 그냥 대부분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 소변량이 줄었어요. 뭐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레날 페일리어에 대한 감별 진단인 항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을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다음에 급성 신부전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프리레날인지, 인트린식 레날인지, 포스트레날인지 이런 걸 이제 쭉 감별을 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항목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하는 게 그거에 맞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 어큐트냐, 크로닉이냐를 감별하는 거를 여러 개 물어보겠죠. 아, 얘가 지금 어큐트와 크로닉을 감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모의 환자가 느껴요. 그럼, 아, 감별을 했어. 그 다음에 얘가 프리레날인지 지금 열심히 물어보고 있구나. 프리레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다른 걸또 물어보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큐트랑 크로닉을 감별하는 걸 물어봤다가 갑자기 뭐 프리레나 ARF 물어봤다가 포스트 물어봤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ARF, CRF 물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되게 못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지만 항목별로 이 항목이 뭘 의미하는 거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필기 공부를 또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실기 공부를 통해서 필기 공부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개념이 되고요. 사실 너무 좋은 건 실기 시험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하고 화가 나지만 실제로 준비를 정말 잘 마치고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하고 나면 인턴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뭐 내과 의사고 지금도 환자를 계속 보지만 실기 시험을 가르치면서 저도 한 단계 더 뭐라 그럴까 발전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사실 저 자신감이 많아지고 뭔가 아 의사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동안 진료를 해왔던 게 이런 틀 안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험이고 준비 과정이기는 합니다. 옛날 건데요. 이거 뭐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실기시험이라는 게 예비시험 말고 본시험 이제 가을에 보는 이제 국가고시 본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상대 평가인 건 확실해요. 그렇게 평가하게 돼 있고. 왜냐면 이게 항목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항목마다 어려운 항목이 있고 쉬운 항목이 있고. 그러니까 점수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패스 오 페일 기준도 당연히 이그전이 똑같은 항목을 본 학생들 안에서 평균 점수가 나오고 스탠다드 대비 표준 편차가 나오고 그래서 표준 편차 두 표준 편차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를 가지고 페일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상대 평가란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서 페일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페일을 주진 않고요. 그거를 뭐 교수님들이 리뷰를 하고 그래서 아, 이 친구 진짜 못했구나. 페일이 맞네. 이 정도면 라고 해서 그 마지막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게 성적으로 하위 5%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슷하게만 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시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들하고 비슷하게만 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60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 시험을 봤을 때. 점수는 다, 아, 그럼 제가 올해 평균 점수는 60점이 넘었는데요. 다 넘어요. 점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퍼센트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는 시험인 거는 맞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비슷하다는 게, 말투, 행동, 요즘도 다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이제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특출나게 뭔가를 잘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뭐 이제 재수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왔어요. 그럼 제가 성적,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렇게 보고 정말 잘했다, 제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언제냐면 딱 중간 정도 나왔을 때. 그 학교에서 딱 중간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너무 마음 편해. 그 학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그냥 평균적인 학생인 거거든요. 그 학생. 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나와요. 이게 왜 웃기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초상위권이라는 얘기는 남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채점하는 사람이 보기에 남들하고 완전 다른데 특출나게 잘해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 남들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생겨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오히려 너무 남들하고 다른 것 자체가 일단 되게 위험한 시험이다 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시험이다. 근데 그 남들처럼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남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이상한 뭔가가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실기시험에서 실패를 했다? 그럼 뭔가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준비를 아예 안 했고 너무 안 했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하고 뭔가 이상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만약에 실패한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와서 뭔가 한번 실패한 학생이라면 제가 첫 4주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 이 학생이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면 그 학생은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이제 CPX 오스키 말고 이제 CPX 합쳐였지만 어쨌든 CPX 얘기를 하면 CPX를 잘한다는 거는 이건 물론 항목마다 달라요. CPX 항목이 굉장히 많고 이게 내과 항목이냐 뭐 신경과 항목이냐 소아과 항목이냐 아니면 상담 항목이냐 뭐 아예 다 다르죠. 물론 일반적인 항목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항목이라고 하는 뭐 어디 아파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면 머릿속에 진단명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올해 뭐가 나온다더라 라는 걸 듣고 그거를 준비해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이게 떨어뜨릴 수 있는 기준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정하게 이 시험 출제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들어온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는 떨어뜨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뭐 열이 나서 온 환자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열이 막 심하게 나서요. 언제부터요? 뭐 한 3일 전부터요. 혹시 최근에 어디 동남아 여행 갔다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이거 뭔가 너무 알고 들어왔다 라는 게 티가 난다 라고 하면 떨어뜨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 중에 나 너무 잘하고 들어왔고 진단 다 마치고 왔는데 나 떨어졌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웃긴데 이 진단 올해 뭐가 나오니까 그걸 외우고 거기에 맞추는 게 절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막상 이 실기시험을 보면 이 10분, 15분 안에, 12분 안에 하는 게 굉장히 빠듯해요. 왜냐면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 볼 때 잘하지 않는 진찰부터 막 친절한 설명 이것저것 다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인데 살이 빠져요. 열나요. 이런 항목을요, 10분 안에, 뭐, 이 CPX만 하면 어쨌든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 오스키 빼고. 이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열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못 셀 것 같은데? 뭐, 한, 진짜 몇백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걸 어떻게 다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난 열에 대해서 준비가 됐어. 열나는 거 가서 물어보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가면, 머릿속에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질문도 너무 많고. 예를 들어 확장단책이나 이런 거 보면 질문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또 막 시간이 오버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두서 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가장 흔하게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요? 시간 관리. 시간이 너무 많이 남거나 시간이 너무 모자랐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 한 대여섯 가지 진단명 정도를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이 빠져요라는 항목이야. 살 빠지는 게 진짜 그것도 막 진짜 수십 가지 이상 병이 될 텐데 올해 살이 빠져요라는 항목이 나오면 올해 아마도 나오는 시험은 예를 들어 뭐 갑상선기는 항진증이야. 근데 이것만 물어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얘 말고 내가 감별을 하고 나와야 될 병은 이거 말고도 결핵이랑 뭐랑 무슨 암이랑 뭐 식사를 안 한 거랑 뭐 이런 것들 다섯 가지 정도는 내가 감별을 하고 나올 거야 라고 감별을 해야 될 병을
한 대여섯 가지 정도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피부에 뭐가 났어요. 그 병이, 피부병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 게 아니고. 아, 올해 이런 게 나오면 얘랑 감별해야 되는 병을 내가 요렇게 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시험에서 감별해야 되는 병 대여섯 가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항목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만, 내가 특별히 찝어서 어떤 병을 감별하는지 보여, 아까 같은 경우에 뭐 살이 빠져요. 그러면 갑상선 기저 항진증, 당뇨, 뭐 결핵, 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아예 뭐 식사를 잘안 해서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가 감별을 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를, 질문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질문을 어떻게 다, 그 수십 가지 항목에서 어떤 항목,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질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준비할 수도 없고, 내가 외우고 들어가는 건 진단명을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진단명이 외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살이 빠져요라는 항목인데, 갑상선 기저 항진증 물어봤고, 아, 당뇨라는 게 있었지. 당뇨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뭘 물어볼까? 당연히 떠올라야죠. 그때부터는. 그냥 지식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죠. 당뇨만 외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떠올라야 되는 거죠. 최근에 좀 물을 많이 드시지 않나요? 소변을 많이 보시지는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가족 중에 나중에 뭐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진 않나요? 예전에 당뇨를 진단받으신 적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을 외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면 이 질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순서가 되게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 다시 나올 텐데, 주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항상 계속 강조해요. 주증상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동반 증상에 대해 물어보고, 동반 증상 중에서 같은 장기 쪽 물어보고, 그다음에 동반 증상 중에 다른 장기 쪽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력, 가족력, 뭐 과거력 이런 것들 쭉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순서대로 물어보면서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진단명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환자한테 히스토리를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연습을 끝없이 하는 거고, 이 연습을 하려면 시험에 나오는 항목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올해 나오면 나한테 시험 나갔는데 이 항목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이 항목에 대해서 올해 감별할 병 다섯 가지를 써서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올해 신체 진찰을 뭐 할지도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 뭐니까 요거 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냥 이 항목이 나오고 하면 난 진찰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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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올 거야. 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에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미리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저 PPI, 그러니까 환자 의사 관계 점수라는 건 진짜 어렵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뭐, 눈 마주치는 거, 말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확실히 줘야 돼요.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게 눈을 마주치는 거,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 이게 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있어라는 거거든요. 환자가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나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 관심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끄적끄적 적고 있는 건데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한참 얘기했는데, 네, 그러고 다른 거 계속 물어보고 있고, 이런 게 제일 별로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쳐주는 거, 끄덕여주는 거, 그리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아, 뭐 3주 전부터 배가 아프셨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셔서 힘드셨겠네요. 아, 내가 네 말을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거냐? 내가 너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어. 라는 인상을 줘야 된다. 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말투나 이런 건 어떤,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건데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건데, 하나는 당연하지만 친절해 보이는 거겠죠? 친절해 보이는 거는 오히려 좀 쉬워요. 노력하면 친절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추구해야 되는 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학생들이 되게 부족해요. 하다 보면 불안하고 잘 모르겠고, 막 환자랑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면 막 머릿속에서 머리 하얗게 돼서 막 멘붕이 오고,
막 이러니까 표정에서 그게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환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안해하면 환자도 불안하겠죠. 와, 이 의사는 뭐지? 왜 이렇게 정말 불안해하지? 나안 고쳐줄 것 같은데? 못 고쳐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친절해 보이는 거, 이건 오히려 잘해요. 두 번째가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 사실 이게 말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던 모르던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되게 하고 나서, 야, 너 진짜 잘했다라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틀린 말을 막 해요. 제가 저는 이제 아니까 상황을 다 알고 진단도 알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다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주 말도 안 되지 않지만 어쨌든 막 틀린 말을 막 하는데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아, 근데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듣고 있으면 저는 아닌 걸 알면서도 왠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 네. 아, 예. 그러면 약간 틀린 내용을 말하더라도 점수가 막 깎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무슨 검사에서 CT가 아니라 MRI를 찍어야 되는데 CT라고 잘못 말했다. 그래서 점수가 막 깎이, 이러진 않아요, 사실.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디테일한 시험은 아니에요. 아예 진단명을 틀리게 얘기하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면야 점수가 안 나오겠지만, 진단도 맞게 얘기하고 뭔가 아주 틀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조금씩 약간 디테일하게 틀린 게 있다 그래서 뭔가 확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이런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맞든 틀리든 약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돼요. 아, 환자분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아직 진단이 뭔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면 되지 뭐 그냥.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환자 의사가 환자 보는데 질문만 하고 무슨 병인지 다 알겠어요. 뭐 이런 병도 가능하고 요런 병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감별하려면 요런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요런 병으로 나오면 이렇게 치료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요런 병이 나오면 또 빨리 다른 검사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얘기했을 때 점수가 낮게 나올까? 낮게 안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예요. 당당한 게 되게 중요하다. 환자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오스키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정말 그냥 도구 갖고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하는 것도 대부분 아니고, 그냥 정말 연습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아, 저 긴장해서 잘 못했어요. 진짜 많이 연습하면 긴장도 안 해요. 긴장해도 잘해요. 그래서 정말 연습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얘는 진짜 나중에 연습 많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 잘하는 거뭐 이런 거 없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남들하고 똑같이 카피만 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순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병력 청취, 진찰 상담, 그다음에 설명하고 뭐 오스키 항목이 붙어 있으면 그거 마지막으로 좀 하고 하면 되는데요. 시간 배분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항목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시간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그 신체 이 병력 청취는 되게 5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5분 넘어가는 순간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5분이 적당해요가 아니에요. 5분을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5분 정도 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5분 이내로 끝나는 게 좋고요. 병력 청취만 5분 이내에 끝나면 전체적인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안에 끝내는 게 좋다. 물론 너무 짧으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신체 진찰이 아직 다안 끝났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신체 진찰을 그래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하지만 신체 진찰을 안 하고 그냥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결같이 하는 답이 있습니다. 아,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꼭 해야 되는 신체 진찰을 못 했는데 교육할 시간도 모자라. 그럼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어느 쪽을 하든 점수는 무조건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설명을 짧게 했던, 꼭 필요한 진찰을 안 했던, 어느 쪽이든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숙제인 거지, 이런 상황이 온 다음에 어떻게 할까는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일찍 끝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도 진찰하고 설명 중에 고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이 답이긴 해요. 진찰보다는 설명을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더 좋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 까먹을 수 있어서 그 이제 설명, 진료 계획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가능한 진단명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진단명을 꼭세개 정도 얘기해야 된다는데 꼭 그래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환자를 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이야. 그거 말고는 떠오르는 병이 없어. 근데 굳이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병을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하는 건 되게 웃겨요. 환자분 급성 신우신염이나 뭐 장염이나 뭐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의심되는 병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환자분, 근데 가장 의심되는 병은 거의 급성 신우신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뭐100% 아주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뭐 추가로 해보고 혹시나 이런 다른 병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무조건 환자분은 A, B, C 이런 병들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가장 의심되는 병이 있으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병이 있는지, 뭐, 이런 병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지. 진단명을 세 가지 꼭 얘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진단명이라는 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된다. 꼭.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뭔가요? 그럼 검사예요. 되게 진단명이랑 치료, 그 다음에 뭐 생활습관 개선, 이런 건 얘기 잘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면서 빼먹는 게 검사예요. 어떤 검사를 할지 생각보다 많이 빼먹어요. 일단 환자분이 가장 의심되는 병은 이런 병이 의심이 되고요.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 다른 병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런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또 주의사항이요. 요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상검사, 혈액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검사 아니면 혈액검사지. 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상검사를 뭐 어디 엑스레이를 찍을 건지, 어디 CT를 찍을 건지, 어디 초음파를 할 건지 정확하게 이 복부 쪽 초음파를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한번 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혈액배양 검사란 거를 해서 혈액을 통해 혹시 어떤 균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 검사. 그 다음에 치료는 약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환자분한테 뭐 무슨 약을 드리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주겠다든지 항생제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뭐 이뇨제를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는 설명을 해줘야죠. 약을 드릴게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은 잘하고 계시긴 한데요. 생활습관 개선도 구체적인 게 좋아요. 환자분 뭐 식사 조절하시고 건강하게 식사하시고요. 뭐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거 뭐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일주일에 몇 번, 몇분 정도,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이 생활 습관 개선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이 준비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병력 청취거든요. 병력 청취 부분은 엄청 열심히 준비해요. 막 이런 게 나오면 뭘 물어보고 어떤 게 빠뜨리면 안 되고 뭘 물어보고 뭘 물어보고 아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에요. 마지막 교육 부분. 되게 짧게 해요. 막한 30초면 끝나는 학생 되게 많아요. 환자분 신우신염이 의심되고요. 연락하시니까 혈액배양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쓰면 나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 30초면 끝나요.
그리고 할말다 했어. 진단도 얘기했지, 검사도 얘기했지, 뭐 치료 얘기했지, 뭐 그다음에 앞으로 생활 습관 개선도 얘기했지. 나다 했는데, 다 했는데도 짧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했든 안 했든 길어야 돼요, 교육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환자 입장으로 병원을 갔다고 해봐요. 의사가 되게 친절하다. 선생님 진짜 친절하다. 선생님 진짜 좀 대충 환자 되게 빨리빨리 보고 귀찮아한다, 빨리 본다 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을 너무 친절하게 하신다 이럴 것 같아요, 환자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친절하다 아니다를 느끼는 부분은 거의 교육 부분이에요. 교육 부분에서 와, 이 사람이 정말 친절하구나, 이 사람은 뭐 그냥 진짜 할 말만 딱 하고 마는구나 라는 느낌을 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육 부분이 점수가 되게 작지 않고 이 환자 의사 관계에 영향을 또 되게 많이 준다, 총점에. 전체적인 평가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리 짧아도 2분은 해야 돼요. 선생님, 저할 말이 더 없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서라도, 느려서라도 2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해가면서 멘트를 써가면서 길게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실습하면서 제가 직접 막이 병원 청취하는 걸 보여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제 가이드를 해주지.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보여주는 건 교육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환자분 지금 이런 게 의심이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긴 할 텐데, 일단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뭐 이러면서 일단은 이런 검사를 해서, 빨리 조직 검사를 해서 얘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런 걸로 나오면 빨리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2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딱 하면 되게 짧아지긴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친절하게 잘 환자가 충격받지 않고, 그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뭐 아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 펑셔널한 병인지 아니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인지에 따라서 설명하는 말투나 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종류별로 해서, 특히 암이 의심되는 경우, 정말 완전하게 펑셔널한 게 의심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진단명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것만 해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무슨 쉽게 멍이 들어요 뭐 이런 항목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TP라는 병이거든요. 환자분 일단 의심되는 병은요, 뭐 요즘 면역이라고도 부르지만,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입니다, 뭐 이러고 막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해요, 막 한글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제일 의심이 됩니다. 듣는 사람도 뭔 말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진단명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진단명이 이름이 너무 길면요, 진단명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단명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환자분 멍이 잘 들어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멍이 잘 드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이제 피를 굳게 하는 이 혈액 안에 혈소판이란 게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멍이 잘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혈소판이 부족해서 멍이 잘 드는 것 같아. 사실 혈소판이 부족해지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자가 면역적인 이런 기전으로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좀 이름은 어렵지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거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들으면 바로 진단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돼요. 나는 혈소판이란 게 부족한 것 같구나. 근데 혈소판이 부족한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자가 면역 기전으로 혈소판이 감소하는 그런 병이 내 병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거라고 설명을 들은 거죠. 그러면 검사랑 치료 설명이 연계가 돼요, 거기랑. 그래서 검사는 혈액 검사를 해서 정말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가항체 같은 걸 확인해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그런 항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이 맞다고 하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약인 스테로이드 쓰면은 또 많이 호전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해가 되죠. 나는 혈소판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자가 면역 때문이야. 그래서 검사는 혈소판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자가항체를 검사를 할 거야. 그러면 치료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을 쓰면 좋아진대.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스토리에 따라서 환자한테 이게 친절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를 끝까지 노력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뭐 실기점이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의대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내용에도 다 들어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끝도 없습니다. 항목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그냥 같이 공부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당연한 것들, 뭐 자기소개, 뭐손 씻는 거, 뭐 이런 것들 하실 거고요. 저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말 끊지 말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오디오가 겹친다고 하는데 환자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도 안될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 듣고 싶은 답은 이미 들었어. 근데 환자가 그거 말고 추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아, 예, 근데 뭐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러고 말을 자르고 중간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자르고 다른 걸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환자 말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 환자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해보면 되게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진찰하고 나면 결과를 좀 알려주면 좋습니다. 뭐 대부분 다 정상이겠지만, 아, 네, 환자분 호흡은 깨끗하시네요. 심장 소리는 아주 좋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 진찰을 하고 나면 결과를 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서없이 그냥 외워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병원 청취하고 진찰을 하는 과정은 내 머릿속에서 감별 진단을 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이건 이 항목마다 다 연습을 해야겠죠? 아까 레날페일류만 얘기를 했지만, 뭐, 다른 항목들 다, 어떤 것들이 대부분 다 작용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감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병들을 감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실기 공부라는 게 뭔가요? 이 공부예요. 내가 이런 항목에서 어떤 병들을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분류대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황달이에요. 그러면은, 대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담도가 막혔거나, 아니면 막 간이 깨지는 간염이거나. 그러면 그두 개를 나눠서 물어보죠. 혹시 담도가 막혔나? 라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혹시 소변색, 대변색은 좀 어떠세요? 소변색이 진하게 나오시나요? 대변색은 어떠세요? 몸이 가렵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담도가 막혔나 안 막혔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담도가 막힌 것 같아. 그럼 담도가 막히는 건 되게 돌 아니면 암이에요. 그럼 암이면 뭐 어떤 거겠어요? 혹시 뭐 살이 빠지진 않으세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입맛은 어떠세요? 돌이면 되게 아프니까. 좀 배가 아프진 않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가면서 물어보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요즘 좀 중요한데,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히스토리에 보면 딱한 가지 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한 두세 가지가 의심이 되는 환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라는 걸 하는 거겠죠. 그 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딱 거기까지 나오는 환자들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황달인데, A형 간염 같기도 하고, 독성 간염 같기도 하고, 애매한 알코올성 간염도 같기도 하고, 다 겹치는. 최근에 뭐 해외여행도 갔다 왔고, 술도 많이 먹고, 근데 뭐 한약도 먹었고, 막 이런 환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셋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한 가지 진단만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한 병도 나오고, 그럼 그냥 그 다양한 진단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는 건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잘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물어보는 순서 중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 아까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뭐 이런 기본이고, 그거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주증상에 대한 걸 최대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열이 난다고 왔어요. 그럼 열 난다고 오면 언제부터 열 났는지 알았어요? 3일 전부터 열 났는데?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뭐 설사하진 않으세요? 배 아프진 않으세요? 기침 콧물 나진 않으세요? 머리 아프진 않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이상한 거라고요.
그럼 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걸까? 열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열에 대해서 최대한 물어봐야 돼요. 열이 난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열을 재보셨나요? 열 똑같이 나왔나요? 어떤 걸로 재보셨나요?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나요? 계속 열이 나나요? 해열제를 드셔보셨나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나요? 다 열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거를 먼저 최대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다른 동반 증상을 물어보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증상이 있으면 주증상에 대해서 최대한 물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주증상과 관련된 장기의 질문에 대해 물어본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고 왔으면 배 아픈 거에 대해서 최대한 물어봐야 돼요. 언제부터 아팠냐?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아팠다 안 아팠다 하냐? 계속 아프냐? 예전에도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아픈 걸다 물어보고, 그 다음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럼 소화기에 대한 걸 되게 물어보겠죠? 복부 쪽에 대한 걸? 뭐 설사를 하진 않냐? 구토를 하진 않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얘랑 좀 상관이 없는 다른 장기나 전신 증상들을 또 물어보겠죠. 요즘 뭐 살이 빠지진 않았냐? 열이 나진 않냐? 이런 거. 주증상, 동반 증상 중에 관련된 장기. 예를 들면 호흡기면 뭐 기침가래 콧물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상관없는 기타 동반 증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력, 사회력, 가족력 이런 것들을 뭐쭉 물어보면 되는 거죠.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반적인 항목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책에 다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막이 실기시험과 관련된 이 얘기들을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해 준비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굳이 쉬고 질문하면 또 시간만 더 가니까 궁금하신 점을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편하게. 이게 원격에서 다들 질문하기 불편하죠, 지금. 실제 있으면 엄청 질문하시는데. 현장에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 뭐, 메일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거 드릴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편하면 주셔도 되고요. 실기반에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제가 지금 연락 벌써 한두 번 받았는데 아직 연락을 다못 드렸는데 따로 연락을 왜냐면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게 국내 의대 학생인지 해외 의대 학생인지 뭐 그다음에 무슨 해외 의대 학생이면 뭐 올해 예비 시험을 1차부터 보는지 뭐 1차는 통과했고 뭐 2차만 보면 되는지 뭐 국내 학생도 올해 뭐 4학년인지 재수생인지 필기 실기를 다 봐야 되는지 실기만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내용이 또다 달라요. 준비를 하는 것도 달라요. 내가 올해 필기 실기를 다 해야 되랑 내가 올해 실기만 해야 되는 준비하는 이 비율이 다르죠. 내가 올해 실기만 하면 돼. 완전히 올인이죠. 실기 올인이죠,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필기도 해야 돼. 그럼 또그 안에서 또 이렇게 비중을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케줄도 나눠야 되는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월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다 달라요. 저랑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구별 없이 그반 자체는 그룹은 같은 그룹끼리 나눠요. 국내 의대 학생들은 국내 의대 학생들끼리, 해외 의대 학생들은 해외 의대 학생들끼리 그룹을 하긴 하고요. 네 명이 한 그룹으로 되게 진행을 하고 뭐 인원이 안 맞으면 세 명이 한 그룹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항목을 일주일에 4개씩 해요. 그래서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순서나 물어봐야 될 거, 어떤 거, 이런 내용들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조별로 따로 저랑 만나요.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이 신체 진찰 같은 거 해야 될 때는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수업은 따로 같이 하고, 실습은 4명 또는 3명 한조로 해서 저랑 별도로 만나서 그 이런 이 환자 의사 면담하는 거를 저랑 해봅니다. 그럼 제가 모의 환자 역할을 직접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지적들을 하게 됩니다. 말투가 어떻다, 표정이 어떻다, 태도가 어떻다, 물어보는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교육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직접 만나서 할 때는, 진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순서는 맞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세게 누르면 안 된다, 뭐더 조심스럽게 눌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 한 번, 실습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되게 2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일주일에 4개씩 하기 때문에요. 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게 한번 돌았다고 잘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보통 한두 바퀴 정도는 해야 돼요. 첫 번째 돌 때는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막 연습을 하고, 두 번째 한 바퀴 돌 때는 또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가 두 바퀴 돌진 않는데, 하여간 한 바퀴 반 정도 돕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것도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또 학생마다 달라요. 또 개인 차도 있고, 어떤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최대 16주까지 하고요. 기본적으로 16주를 하거든요, 4개월. 근데 개인적으로 12주 만에 끝나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막 4주 했는데 완벽하게 깨달았어. 내가 작년에 딱 요거를 못해서 그런 거였는데, 저랑 4주를 해보고 그걸 완벽하게 알았어. 아, 너는 진짜 그냥 이렇게 하면 너 붙겠구나. 그럼 4주하고 그만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게뭐꼭다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 과정은 한 16주, 2월 말에서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를 하게 되고요. 뭐 그게 근데 뭐꼭 채워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대개는 채우지만. 늦게 참여하는 건 별로예요. 왜냐면 이게 조를 짜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갈 자리가 되게 없고요.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처음부터 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좀 되게 뻐거덕거려요. 잘안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걸 다시 뒤에 가서 막그 친구는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류하는 건 되게 좋진 않고요.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실 텐데, 해외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필기도 봐야 된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뭔 말이냐면, 작년에도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해외 의대 학생들 기준으로 예비 1차, 2차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비 1차가 필기고 2차가 실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저랑 실기 공부를 하잖아요. 예비 실기를 본 친구들은 다 붙었어요.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작년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필기를 떨어지고 와요. 실기를 볼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저랑 실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필기 시험 보고 실기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뭐 아예 부족하니까 미리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필기를 떨어지면 실기가 아예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필기를 떨어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매년 진짜 많아요. 사실은 필기 실기를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정말 필기를 일단 붙어야 돼요. 그래야 뭐 실기를 보든 말든 하지. 하여간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필기 붙어서 실기 본 친구들은 다 붙었다. 근데 다 붙었어요. 근데 필기를 떨어져서 못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 제일 저도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필기 보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래서 필기를 정말 특히 예비 시험 필기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 그게 메인이다, 오히려. 그게 메인이고, 그게 붙는다는 가정 하에 이제 실기를 또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상황마다 정말,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이 주말인데요.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죠. 뭐, 메일이랑 아예 전화번호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알려드리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냥 문자를 먼저 한번 주세요. 뭐그 설명에 왔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스케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구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또 얘기를 하기가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질문 주셔도 돼요. 그냥 전화를 주실 생각인 거죠? 인원은 얼마나 받나요? 이게 매년 고민인데, 잠시만요. 소리가 울릴지 안 울릴지 모르겠다. 소리 들리시죠? 그 질문이 이제 문항이 합쳐졌잖아요. 이게 CPX랑 OSKI랑 합쳐져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크게 해보니까요. 저도 학생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OSKI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가 고민이었냐면, CPX가 10분이고 OSKI가 5분이에요. 근데 두개 합쳐놓고 12분 만에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되지? 했는데, 그러면 CPX 시간이 확 많이 줄어들어야 하나? 막 이랬는데요. 막상 해보면 크게 뭐가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스키가 기존의 오스키처럼 막 5분씩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짧게 할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CPX를 10분을 다 채우면 너무 힘들죠. 그거는. 근데 한 9분 정도에 끝내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항목이었고요. CPX는 원래 10분을 다 채우는 건 아니에요. 9분에서 9분 30초에 끝내고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질문 받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았다. 그래서 한 9분 그리고 OSKI 3분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는 항목이었고, 이게 없는 건 오히려 시간이 길어진 거죠. 12분으로 더 여유 있어진 거고. 시간이 오히려 약간 더 편해진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OSKI가 있다고 해서 더 바빠졌다거나 한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크게 그럴 건 없고, 확실히 OSKI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9분 안쪽에만 끝내면 큰 문제는 없다. 9분 안쪽에 끝내면 시간 배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기존에 얘기했던 게 5분, 3분, 2분이었거든요. 병어청취 5분, 시제 진짜 3분, 교육 2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인 거지. 그게 좋은 선이 절대 아니에요. 병어 청취는 5분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막이 하고 있으면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래요. 연습할 때 학생들한테, 야 씨, 5분 넘어갔는데 얘 언제까지 물어보려고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게한 4분 30초 이내에 끝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신체 진찰을 3분을 하냐? 아니, 그것도 한 2분 30초에 끝나는 게 좋아요. 항목마다 달라요. 신경과 항목은 진찰이 훨씬 많아요. 그거 빼고 일반적인 항목은 진찰 한 2분 30초, 그럼 7분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한 2분 정도면 되게는 충분해요. 그럼 이게 딱 9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게 뭐이 4분 30초, 2분 30초, 2분, 9분에 끝내고 OSKI 하고 요 정도가 이제 제일 무난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일반적으로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시간 배분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가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케줄 얘기를 하셨는데요. 6월 말에 시작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네개 항목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한번 실습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수업, 한번 실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은 그냥 듣는 거고, 실습은 저랑 해보는 거고. 조별로. 그래서 이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언제 하나요? 수업은 되게 주중 저녁 시간에 하고요. 실습은 아까 조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간을 몇개 드려요. 시간이 가능한 이 슬롯을 몇 개를 열어놓고,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원하는 순서대로 이제 1, 2, 3순위에서 정하는데, 되게 또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온 학생들끼리 같이 하는 걸 원하기도 해서,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이런 걸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중도 있고, 주말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잘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6주인데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빠지는 주도 있고 해서 4개월 정도 꽉 채우거나 조금 더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2월 말에 시작하면 되게 이제 7월 가까이 6월 말이 돼서 끝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끝나야 뭐 예비 시험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 전에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스케줄도 있고 본 시험 보는 친구들도 스케줄이 그러면 조금 뜨기는 해요. 이게 9월, 10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학기 본 시험 때 맞춰서 추가로 하기도 해요. 그것 때는 학생들이 원하면 그 학생들은 시험 때뭐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두 번더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케줄은 2월 말에서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예비 시험만 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아까도 했지만 이게 필기를 또 보는 학생들은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달 정도, 한 6월 초부터는. 그래서 그 16주를 다못 채우고요. 되게 그 마지막 몇번 빠진 거를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이 실기 시험 그 보는 그 갭이 있잖아요. 한 2주 정도 그 사이에 또 하게 돼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6주는 맞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 2, 3주치를 그 예비 시험 보시는 학생들은 예비 필기 보기 전한달 정도는 필기 공부만 전념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 필기 끝나고 나서 또 채워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스케줄에 맞게 진행을 하고요. 전체 스케줄이 그렇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상담 항목에 대한 시간 배분을 물어보셨어요. 나쁜 소식 전하기, 뭐 금연 상담, 자살은 약간 정신과 항목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항목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금연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멘트가 거의 정해져 있는 항목이에요. 금연 상담은 한 80%의 멘트가 완전히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이 변동성이 가장 적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금연 상담. 그래서 금연 상담도 물어볼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 니코틴 의존도라든지 뭐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렐러번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담배 때문과 관련된 과거력. 예를 들어 뭐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담배가 더안 좋겠죠. 폐질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가족력, 뭐 아버지가 뭐 폐암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거력, 가족력, 그다음에 현재의 증상, 예를 들어 담배 피고 있는데 뭐 수민차다든지 기침가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니코틴 의존도나 담배 피는 양, 그다음에 증상, 과거력, 가족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는 게한 5분 걸려요. 거기까지가. 그럼 나머지 5분이 이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 환자분 담배를 피면 이러이러한 게안 좋고요. 담배를 끊으면 이러이러한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떤 걸 하셔야 되고, 약은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니코틴 금단 증상이 생겼을 땐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담배를 언제부터 끊으실 건가요? 끊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한 5분. 그래서 신체진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연 상담이 신체진찰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는데, 이 항목이 신기하게. 없는 경우는, 뭐 이때는 없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12분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5분 정도를 쓸수 있어요. 히스토리 하는데. 히스토리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니코틴 의존도, 그다음에 이제 뭐이 렐러번스라고 하는
증상, 과거력,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한 5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쁜 소식 전화기는 아예 달라요. 이거는 시간 배분이란 게 없고요. 나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나쁜 소식 전화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항목에 가까워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나쁜 소식을 전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뭐 환경을 조성하고 뭐 미리 암시를 하고 그다음에 나쁜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하는 일은 뭐냐? 환자가 보는 반응에 대한 리액션이 다인 항목이에요. 슬퍼하면 위로하고 걱정하면 뭔가 안심시켜줄 건 없지만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항목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나쁜 소식 전하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할때 꼬여요, 일이. 환자는 막 우는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말 걸고 막 그러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환자가 먼저 오히려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 저몇 년이나 살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주는. 나쁜 소식 전하기는 의외로 시간 배분이란 게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흘러가는 진행이 되는 항목이 가까워요. 환자가 오히려 액션을 하고 내가 리액션을 하는. 그뭐 교육 마지막에 치료도 선생님 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시작을 해요. 아, 환자분 그래서 지금부터 좀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치료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나쁜 소식 전하기는 시간 배분이란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 항목이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딱 정해진 건 금연 상담 정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 안에 질문을 다 끝내긴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5분에서 7분 동안 설명을 길게 하시면 되는 항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스케줄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옵션 요일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요일은 근데 뻔하긴 해요. 이게 조가 뻔해서 일단 수업은 되게 목요일 저녁에 해요. 수업을 되게 목요일 저녁에 하게 되면 실습은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 되게 그 다음 주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게 돼요. 주말은 되게 이 오전 시간대에 하게 되고요. 주말 오전 시간대. 그 다음에 주중에는 낮 시간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주중 낮 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오히려 있고, 주중에 저녁 시간만 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하는데 수요일에 하진 않아요, 되게. 그래서 보통은 월, 화 중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주말은 되게 이 토요일 오전에 아마 있을 거고요. 주말만 된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뭐 일요일 날 오전에 한 타임을 더 잡기도 하는데, 근데 주말이 이게 유동성이 오히려 많은 조예요. 왜냐면 제가 주말 강의가 있을 때가 있어서, 필기 강의가 하루 종일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이게 막 옮겨가야 되거든요. 주말이 오히려 약간 유동성이 많고요. 주중이 유동성이 없는데 되게 월화에 진행이 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 다 있을 거고요. 화요일은 저녁 시간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확실하게 짜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교육비는
이제 뭐 따로 상담 주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4주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4주 단위로 받고요. 뭐 그거는 크게 뭔가 막 신경 쓰실 건 없을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뭘 하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주 단위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실습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섞여 있습니다. 되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 환자 면담하는 거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고요. 아니, 온라인으로. 죄송해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진찰을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해요. 근데 아마 반까지는 좀안될것 같아요. 온라인이 더 많아요. 온라인이 더 많고. 오프라인으로는 만나서 주로 신체 진찰 위주로 많이 해요. 그때는. 그래서. 신체 진찰이 또 메인 항목들이 있거든요. 뭐 허리 통증, 목 통증, 그다음에 뭐 신경과 항목들, 어지러움, 뭐 팔다리 근력 약화 이런 것들은 거의 신체 진찰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항목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또 하게 되고요. 진찰 쪽을 오프라인으로 주로 하고 만나서 이 면담하고 이야기하는 걸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도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고요. 또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문자를 먼저 주세요. 그럼 저랑 시간 약속 정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할게요. 아니면 간단한 거면 그냥 뭐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바로 그냥 메일로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꼭 힘내셔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